할아버지로 추정되는 반응이 옆 사이트에 있네. 일단 그 반응을 목표로 조사를 부탁해. 진짜 방어 포인트가 지금 1. 멸치가 없어가지고 업그레이드 못하네요. 아, 연화알이 없어서? 아, 이건 뭐야? 아, 보는 거. 아, 숨겨진 아이템 장소인가? 안 올라가지네. 아, 무조건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것 같네. 얼터널한 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진짜 찐 첫 번째 맵인가 본데? 무슨 소리 안 들려? 시스템 체크, 오케이. 인증 디바이스 정상. 생체 스캔 스타트. 스캔 완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사항 없음. 신규 등록 시퀀스 스타트. 안녕하세요. 저는 IRCA 얼터너 시민 프로그램의 내비게이터입니다. 우와, 말을 했어. 얼터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참가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사모. 이름이 입력되었습니다.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3호로 등록되었네. 연어알이, 아, 미션을 클리어하면 연어알이 지급된대요. 최초 클리어 시엔 연어알이 추가로 지급되고 연어알을 받을 수 있구나. 아, 못 봤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발 밑에 장치를 기동합니다. 이번 미션에 사용할 무기를 선택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무기가 이거밖에 없는데? 저쪽에 보이는 게이트를 통과하면 미션이 시작됩니다. 이 미션은 무료로 도전할 수 있지만 이 미션에 따라 도전하기 위해 연화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화알은 게이트에서 지불해주세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새 차야? 어! 안 돼. 난 죽음을 택한다. 안 돼, 안 돼. 저거 먹어야 돼. 오케이. 아, 못 먹었다. 아우, 더럽게 못하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야, 이게 방향 감각이 힘들다. 잠깐만. 아, 공간 감각이 힘든 건가? 아, 됐다. 먹었다, 먹었다. 뭐야 이게? 울트라샷은 R을 눌러 발동. 왜 안 돼? 아, 이런 식으로. 풀 충전해 주는 건가 봐.
아우 연어알 많이 먹었네. 이거 뭐야? 어, 지가 알아서 먹어주네? 뭔가 되게 많아. 열쇠? 아, 여기, 아. 이걸 하나씩 얻어야 되는 거구만. 얘 청소해주는 왜 있는 거지? 저기 어떻게 올라? 아. 한번 더 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야 이게? 연어를 먹고. 아, 저기 뭐 있다. 체크포인트 열쇠 열었고. 어? 저기도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열쇠는 저긴가 보다. 아 이거 연어알. 아 연어알이네. 꼬마 연어. 체크포인트 그리고 안닿네.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연어알을 왜 얻었지? 왜 추락했는데 왜 연어알을 어떻게 먹었지? 아 얘는 이걸로 먹는건가 보다. 아 아 이걸로 먹은 거네.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 하다가 말아가지고 이게 한번 죽으면 색칠해놓은 잉크가 다 사라진다. 아, 뭐가 있네? 숨겨진 연어알. 놓친 거 없냐?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열고. 근데 멸치 먹었나? 원래 멸치가 없나 이 맵에? 멸치 못 먹은 것 같은데. 아 이 맵은 멸치가 없나 보다. 원래 없나 보다. 장안의 화제, 빛나는 혼돈의 타운으로 커먼. 아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네?
파워포인트 하나 올라왔고 메뉴 주전자 표시 아 멸치가 없네 아카이브 아 내가 얻은 거구나 이게 얼터널 로그는 뭐지? 아, 뭐 알 수 없는 언어로 돼 있고 그러네 이게 초기화가 돼 있네 한 2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한 3이나 2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두 번째 장소인가 보다 다른 곳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여기를 다 언젠간 다 부숴야 되는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아, 이거 아무데나 가도 되네? 여기는 멸치 있나? 멸치 있으면 멸치 있다고 알려줄 텐데 이거 뭐야 추천 총이 따로 있네? 클리어 보상이 이렇게 있고 파라 쉘터 베럴 스피너 아 이거 약간 그 기관총 같은 그 뭐야 기관총 충전했다가 발사하는 거고 이건 우산이고 이게 추천이네 일단 추천으로 해야지 다 추천은 추천이라는데 이유가 있어 내가 볼 때 여맵도 멸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가자. 나 뭐야? 난 또 멸치 있는 줄 알고. 아 얘네도 연어를 주네? 우와 야, 암호 깨졌다 지리는구만 연어알 세이브 포인트 친구 없지? 굉장히 위험한 냄새 안 돼요. 에이, 이 정도는 아직 나한테 쉽다고. 이제 빠르게 갈 생각하니까 진짜 빨리 갈 수 있다 2분 25초 멸치 없으니까 금방금방 가네 월드가 한 4개? 5개? 5개 정도 있고 가운데가 왠지 보스맵일 것 같은데? 월드 6 정도까지 있지 않을까 아까는 그냥 인트로였고 진짜 맵이 아니었어 튜토리얼 정도 아까 하나 더 있지 않았나?
한방에 관역을 뭐 어쩌고 저격충 줄려나? 어? 저격충 준다. 4K 스코프는 뭐야? 리터 4K도 있고 충전하는 동안 먼 곳까지 볼 수 있다고? 약간 살짝 다른 저격충인가 보네? 어디야? 아우 쉽지 이거는. 어? 아 한방에 다 저 보라색 맞추라는 소리구만. 끝? 설마 이러고 끝? 아 뭐야. 첫 클리어 보너스가 죽고 클리어하면 준다 이게 아니고 죽으면 첫 클리어 보너스 못 얻는다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처음에 클리어하면 주는 보상이네. 난 안 죽고 깨야지 뭐 주는 거 그런 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연어알 겁나 많고 이게 아직 못 올라가네. 길을 좀 뚫어야겠는데? 어 멸치늄 꼬마연어 체력업. 체력업 하면 뭐가 좋냐? 스페셜 증가량. 아 연어를 좀 업그레이드 해볼까? 연어의 체력이 올라가면 뭐가 좋아? 적의 잉크를 밟았을 때 받는. 어 히어로 슈터 강화. 어 연사 속도 빨라진 이거 좋겠다. 잉크탱크 용량업. 어 이것도 좋고 이거 뭐 기다리면 해적되나? 연화를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로비 단말기 수령하여 로커에 장식해보자. 장식품이네. 이거 뭐가 있네. 골드 디스크. 어 진짜? 유학이 바뀌었다고? 잡지 같은 거 얻었고. 아 연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연어알이다. 이득인데? 100개를 소비해서 더 많은 연어알을 얻은 것 같은데. 아 안된다 안된다. 한번 깰 때가 왔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있다. 이거를 기다려봐. 이것도 가야 되잖아. 연어알 30개 필요하네. 클리어 보상 1200개. 익스플로셔 퀵밤. 아 이거 알지. 샷건 같은 거. 얘가 좀 시원시원하네 근데. 얘를 다 칠해야 되는 거구나. 뭐 면적을 많이 칠할수록 뭘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칠해야 되나봐. 아닌데 여기도 칠해야 돼 그러면? 아 여기도 칠할 수 있네. 여기도 칠해야 되나? 이 석상 같은 것만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고인돌 같은 거? 이거 왠지 남김없이 칠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칠하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맞네 맞네. 용어 칠하는 거네. 완전히 다 칠하면 뭐가 일어나나봐. 색깔 칠하는 데 있네. 다 칠했냐? 여기가 제일 꼭대기다. 아, 안 돼. 여기? 우리 고인돌씨 탈 모으지 않게끔 잘 칠해주자. 아, 다 칠한 걸로 된 듯? 끝인가 봐. 야, 근데 얘는 진짜 센가 보다. 그냥 한번 팍 뿌리니까 그냥 저 바로 깨지네.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3분 31초 했대. 이렇게 빨리 깬다고? 있을 필이야. 내가 칠한 구역만큼 맵이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아 이동할 수 있네. 아 오 텔레포트도 있어. 아까 전에 내가 들어가려다 말았던 거. 잠깐만 멸치 없고 감도 하나만 높이자. 내 소중한 손목을 위해서 꼬마 연어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야 이거는 잉크 총 없이 꼬마 연어 던지는 맵인가봐. 아 꼬마연어 체력이 늘어나는 게 제가 오랫동안 저기 물고 뜯는 건가 보다. 아 저건가? 아 요거 타고. 아
수 있네. 야 잠깐만, 뭐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저기. 맨 위에 뭐 있는 것 같아. 숨겨진 연화알이 있었네. 뭔가 이상하다 했어. 퍼즐 게임이네. 잘 만들었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근데 여기가 하자가 있네. 너무 많이 돌았다. 퍼즐 보는 거네. 퍼즐 보는 거. 어디 봅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자. 다시 가야 돼. 그래야 저 연어알을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오만. 아오 좋아. 아오 좋아. 5분? 아 멸치 얻고 싶다. 멸치가 안 보이네. 멸치. 근데 스플래툰 3는 맵에 멸치가 없고 이 월드에 멸치가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쇼크 윈도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골을 목표로 하는 미션입니다. 바로 축 받아보라고? 달라붙을 수 없는 벽에도 아 이렇게 더 스파이더맨인데?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번에 새로 생긴 직업인데 얘가 배틀에서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여기는 어떻게 돌아야 될까? 많이 맞았다는데. 아, 연화를 놓친 거 없겠지? 아, 불안해. 이번엔 꼬마 연화가 없어. 그게 좀 아쉬워. 와우, 이렇게. 어, 이렇게 갈 수 있어? 아, 점프할 필요 없네. 얘네 잉크가 무한인가 봐. 사거리 엄청 길다. 철저하게 주변을 살펴보네. 저기 연화알이 보이네. 꼭 모든 기둥을 다 탈 필요는 없네. 그러니까. 연화. 더 없냐? 되게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연어알 있다 여기. 어딘가에 연어알이 있다. 연어알이 없어? 그냥 여기 올라오기 위한 길이었어? 아, 또 연어알 있는 중. 여기 위에는 있을 것 같다. 아, 뭐 있다, 뭐 있다. 아, 맞아, 맞아. 있네, 있네. 지리는구만. 여기도 뭐냐? 기둥을 왜 만들어놨지? 아... 제 피해가라는 건가? 이거 매달려서? 근데 안 되는데? 아, 쟤 어차피 저기 안 본다. 우와. 야, 시기 말이야. 야, 약간 되게 폭만 있다. 야, 얘 잘하는 사람이 하면 진짜 날라다니겠는데?
넘사벽 캐릭터들 듯. 아, 해금해. 아, 해금해. 멸치? 아니. 뭐야? 장식품? 근데 되게 게임 못하는 사람들도 하기 쉽게 만들어놨다. 이거 왠지 멸치일 듯? 왜냐면 내가 숨겨진 걸 못 찾아도 얘가 알아서 찾아주니까. 멸치! 멸치 멸치 꼬마 연어 체력을 또 올리기에 좀 사치 아닌가? 아, 해금하는 데만 들어가고. 아, 그냥 그게 되네. 그냥 저 포인트 써가지고 할 수 있네. 두 개가 필요하고. 왜 안 되지? 아, 14개는 있는데? 더 파업을 더 해야 되나? 아, 나 해금만 하고 파업을 안한 거였어 아까 전에. 또 파업할 수 있어? 아, 하나 한번한건 파업 안 되고. 아, 이제 체력이 올라간 거네. 뭐 아까 체력 5판 줄 알았어. 히어로 슈터 이거 이거. 아, 아까는 해금만 했어. 이렇게 해야 파워업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를 파워업을 해야 밑에를 또 올릴 수 있네. 아, 뭐 골고루 찍으면 되네. 그러면 탱크 용량 올리면 좋잖아. 이것도 너무 필요한 옵션이고. 잉크 밟았을 때 결국은 다 업그레이드 하게 돼 있다. 오, 빨라졌다. 이 월드 보스까지는 한번 깨보고 싶거든요. 열쇠를 찾아 골인하세요. 제가 내가 놓쳤나 어디? 아, 아, 올라갈 수 있네. 떨어져야 되나? 바로 때릴 준비.
돌진하라고? 어, 써버렸다. 빨리. 나 어디서 먹었냐? 아, 제대로 써보지 못했어. 어쩔 수 없다. 접근해. 어쩔 수 없다. 뭐가 있을 것 같아. 얘는 안 되네. 끝이야? 아닌데. 어디 연화할 세트가 있을 텐데. 저기 저격수가 갇혀 있는 걸로 봐서 저기로 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가야 되지? 막혀 있는데? 어 뭐야 이게 뭐야 어디서 나왔어. 아 여기 와 발판이 있네. 아 이거 저기 집치라고. 꼬마 연어가 알아서 해치워주기를. 이렇게 해서 문 열고 아 어차피 여기를 왔어야 했네. 그래야 다리가 열리네 이렇게. 뭐야? 뭐야? 화수 뚜껑 같은 게 있는데? 명불허전 스플래툰 3 잘 만들었구나. 6분 14초. 결국 멸치가 중요한 거구만. 멸치를 빨리 얻어야 돼. 뭐 한 판 하고 나니까 벌써 이 광화 포인트가 14개로 찼어. 근데 멸치가 없어서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못해. 아 이걸 하면 이게 해금되는 건가? 아 멸치가 필요하네. 1500개 가능. 뭐야 계속 꺼라. 왕이세요? 뭐지? 아 예? 얘도 스플래툰 종족인데? 메이징하는 이적 사마파라고?
그렇게요? 아, 다른 월드로 가는 거야? 여긴 또 다른 월드인가 봐. 그러네. 맵 2네 여기는. 그럼 여긴 나중에. 아, 여긴 나중에. 아, 분명 우리가 안 깬 곳이 있을 거다. 말이 저기다. 아, 아까 깨다만 이거 초록색인 거. 길에 막혀가지고 어차피 못 가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 고상 300개인 거 보니까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건가 보다. 방금 했던 거에 약간 쉬운 버전 같은데? 어, 뭐야? 했던 거 아니야 이거? 했던 거잖아. 어? 아, 아닌데? 했던 거라고? 잠깐만. 어? 방금 열었는데 이거? 아, 내가 착각한 건가? 아, 깬 거네. 아, 뭐야. 깬 거야. 아, 뭐야. 저건데? 뭐야, 왜. 야, 이거잖아. 아까 저건 뭐야. 아, 아까 연어알이나 낭비했어. 빠르게 가보자. 야, 이런 게 된다? 가던 방향을 갑자기 급 커브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네? 오, 나이스. 요나 좋다. 저 위로 올라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있을 것 같다. 아, 안 되네. 뭐야, 아, 뭐야, 다쳤어. 아, 좀 아니겠지, 뭐. 어, 왜 이렇게 많아? 쭉 앞으로 가면 되는 건가? 꼬마 연어로 주위를 끌고.
안 돌아서서.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많어? 안 돼! 아, 설마. 오, 뭐야. 뭔가 살짝 연어알 세트를 못 먹은 느낌이 있지만, 연어알이 필요하면 뭐 언젠가 오게 되겠지. 굳이 다 안 챙겨 먹어도 될 것 같아. 뭐 깼던 거 또 깨도 연어알 주는 게 뭐. 아, 그리고 총별로 깨면 뭐 또 있나 봐. 그 히어로 커스튬인가? 그거 주는가 본데. 발견했대. 늘 치냐? 연어알이네. 멸치알필? 멸치, 아니 멸치알이래. 아니네? 뭐야? 푸드 티켓? 로비의 매점에 가져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여기는 왜 금색이지? 저기 있다. 저기 어떻게 하니?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가능할 듯? 근데 너무 빨라. 오, 된다 된다 된다. 아, 멸치 언제 나와 멸치. 야경에 감싸여 물리표진 레지던스 협주고 제한시간 동안 살아남으세요. 얘가 그 디펜스다. 재밌겠다 디펜스. 처음 해보는데. 와, 2000개 준다고? 미쳤다. 왜 이렇게 많이 줘? 디펜스. 오케이. 더 덤벼. 아, 덤벼. 디펜스가 아닌가?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재밌지. 기분 나쁜 소리 들리네. 점점 어려워지네. 점점 겹치는 곳을 잘 찾아야 되는구만. 오, 연어알을 먹어야지. 어우 씨. 아, 안 돼. 아, 체격 포인트 다시 하려면 연어알 반납해야 돼? 안 돼,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조금 어렵네. 괜히 2000개를 주는 게 아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어차피 10개 반납하네. 뭐야? 체격 포인트부터 할걸. 이거 쓰레기 같은 게임. 버텨라 버텨 버텨. 오로지 이걸로만 점프를 해야 되는 거야. 안 보여.
아, 다시네.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똑같은데? 아, 1분을 버텨야 되는구나. 1분만 버티면 되네. 아, 뭐 거의 다 버틴 거 아니었어? 작게 점프할 수도 있는. 아, 이게 왜 맞아? 아. 야, 근데 연어알이 노가다가 된다? 아, 이 시야 때문에. 아, 나 요령을 조금 파악했어. 이제 날라오는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편해. 제발. 아, 뭐야. 0.75초 남기고, 씨. 아, 이게. 아유, 방향 감각이. 야, 근데 연어알 노가다 하긴 좋아. 아, 아유. 뭐뭐 아! 4초 얼마나 죽었으면 연어알이 1200개가 생겼냐? 들어와. 야, 야, 이게 좋다. 야,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 땅바닥을 보고 있어야지. 옆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어딘지 모르잖아. 땅바닥을 봐야 돼. 땅바닥. 오, 한 대 더 맞았어. 역시 땅바닥이 답이구만. 떨었다. 한 대도 안 맞고 클리어. 아, 좋구요. 다음에 보자. 다음에. 감도 바뀐 거 맞냐? 바뀌었네. 아, 아까 되게 빠르던데. 여기 뭐 있다. 장식품. 멸치. 아, 연어알. 아, 저기 뭐가 있네. 아, 저거 한 거구나. 오, 연어알 좋구요. 이거 뭔가 멸치필? 멸치필? 아, 연어알. 아, 이런 거 숨겨놨구만. 이건 멸치다. 그치, 그치. 파업. 드디어 파업. 뭘 해야 되지? 아, 근데.
멸치 3개나 먹어? 이거랑 이거 차이가 뭐냐? 스플래시 밤 추가. 스플래시 밤 추가. 아, 요걸 다 해야지 이게 해금돼? 양아치네. 멸치를 두 개를 더 모아야 되네. 600개.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멸치 주란 말이야, 멸치. 이거 왠지 다 터뜨리면 멸치 주지 않을까? 좀 빨리 터뜨려야 돼. 쟤 풍선 없어진다. 뭐야, 멸치 아니네? 이것도 뭐 모아두면 언젠가 뭐 좋겠지 뭐. 아, 저기도 아, 뭐가 있네? 이 중에 하나는 멸치겠다. 연알. 느낌이 좋다니까 이거. 연알이고 900개 필요하네. 이거부터 깨야겠구만. 장식품이다. 저렇게 생긴 건 다 장식품이야. 어, 이거 뭐야? 석궁? 트라이 스트링거. 오, 오, 뭐야? 한 조네, 한 조? 이제 스플래툰 3에서 새로 생긴 직업이구나. 아, 이렇게 얘 잡을 때는 세 개씩 쓰는 게 낫겠네. 아, 모아지면 좀 더 센 건가? 요것도 되게 많이 하겠다 사람들. 딱 보니까 저격은 살짝 근접전이 안 되는데 이건 근접전이 가능할 것 같아. 세구나. 저게 약간 폭탄처럼 터지네, 모으니까. 모아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무조건 차지해야 센 거냐. 와, 충고리가 되네? 뭐야, 이거. 한 조네, 한 조. 좋다. 와, 저기까지 다? 미쳤다. 실드인가 이거? 와, 미쳤다. 거리가 이제 애매하죠, 살짝?
와, 2보다 3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닿고. 놓친 거 없겠죠? 이거 색칠 좀 하자. 어, 그러고 보니까 폭탄을 안 썼네? 어, 나 폭탄을 계속 안 쓰고 있었다. 아, 저 뒤를 노리다, 이건가? 아, 이해했어요. 좀만 기다려. 오, 야, 머리 좀 쓰는데? 야, 꿀잼. 아, 꿀잼, 꿀잼. 야, 꿀잼. 이게 스트링 거라는 거구나. 아까 비싸가지고 좀 못했던 거 해금할 수 있겠다. 600개. 이건 뭐야? 크레이터에서 있었던 일 떠올리기? 아, 크레이터. 아, 이거 안 했네, 이거. 아, 멸치가 여기 있는 멸치는 다 찾은 것 같은데? 반응이 있으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요렇게? 야, 그럼 아까 저기도 그거네. 아, 근데 나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반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아, 여기란 소리구나. 아, 연어알. 그러네. 그러면 비어 있는 곳이 이제 저기네. 초록색 반응이 있는 곳. 여기 어딘가 있다. 뭔가 여기일 것 같은데? 아, 역시. 뭔가 수상한 곳이었어요. 카드팩?